아, 46. 그림과 같이. 그림 보면 대충 뭐. 가면해요. 피점. 세타라고 하고, 반지름 구하세요. 반지름 구해봅시다. 직각삼각형이 원들에 있으면, 그, 내접은 성질 쓰는 게 일반적일 텐데,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피점 좌표는, 반지름 길이 1이니까, 피점은 코사인 세타, 이렇게 둘수 있을 테고, 그 다음에 여기는 1,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.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. 문제는 빗변을 어떻게 구할 건가? 반 잘라서 해볼까요? 흰색, 노란색, 파란색. 자, 여기서 그 지금 이 삼각형이 AP, OAP가 이등변이니까 수선 내려보면 2분의 세타? 2분의 세타로서 표현할까요?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절반은 뭐가 될까? 사인 2분의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? 그러면 AP는 2분의 세타 하면 되겠고. 여기까지 정리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. 정리된 걸 정리한다. 자, 하나씩 적어 볼게요. PH. 직각삼각형에서 PH는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H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그 다음에 PA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. 반지름, 내접원의 반지름 공식, 매번 나오는 공식.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내접원의 반지름 둘레. 그러면 넘겨서 바로 적을까요? 넓이 적고 갑시다. 뭐, 공간도 많은데. 삼각형은 2분의 1에, 사인이랑 얘랑 얘 가지고 넓이 표현하면 되겠죠. 사인 세타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됐고, 그 다음 2분의 1, 내접원의 반지름 알 세타 합시다. 세타에 따라 달라진다. 그 다음에 둘레는 저거 다 적어야 되는데, 사인 세타 더하기,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2분의 세타. 그러면 얘만 약분하고 넘겨봅시다. 넘기면 알세타는 오 길다. 사인 세타. 그다음에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. 얘가 뭐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. 그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면 답으로 근처로 갈까? 여기 2분의 세타가 있는데, 그러면 얘를 좀 쪼개 보는 것도 괜찮겠죠? 어떻게 쪼갤까요? 얘를 뭐로 바꿔 줄까? 코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1이 없어지겠죠? 숫자라도 없애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? 그렇다면 사인 제곱. 그렇다면 얘도 바뀌어야 되겠네. 2 사인
2분의 세타 코사인의 2분의 세타. 그 다음 요건 1 없어지고 얘만 부호를 바꿔서 적으면 되죠. 더하기 2의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 더하기 2의 사인 2분의 세타. 그러면 얘도 또 바꿔 적어야 되겠네. 약분을 지켜버려야 될 테니까 2의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의 2분의 세타. 얘는 뭐 그대로 둡시다. 그렇다면 사인 2분의 세타만 약분하고 얘를 왜 그대로 뒀냐 그러면 여기 분모의 세타 제곱이 있으니까 위에도 뭐가 필요한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사인 제곱이 나타날 테니까요. 그래서 요 곱하고 얘 둘 해서 사인 제곱 변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약분 하고 적어보면 2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괄호 제곱 두 개 정리한 거 사인 제곱 얘는 그냥 세타죠. 됐고 사인 약분했으니까 아 2는 약분 되겠네요. 2도 약분 하겠습니다. 2는 지우고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남고 여기서는 한 개만 약분 됐죠. 2 없어지고요. 사인 제곱 사인 그냥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1만 남고 자 이 상황이 R세타다. 자 자리가 조금밖에 없네요. 그러면 리미트 자 세타 제곱 R세타 이거 바로 정리해 봅시다. 세타 제곱이랑 얘랑 둘이 묶어주면 세타 제곱에 사인 제곱에 세타 이렇게 되고 남는 거는 쭉 적어 봅시다. 코사인의 2분의 세타 코사인의 2분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여기는 1 되니까요 문제없고 그 다음에 세타 0으로 가니까 분자 1 코사인은 1 사인 2분의 세타 0 원래 1이 있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겠다. 아 이거 안 적었네요. 요거 빠트렸네. 오 여기도 적어야 된다. 답이 다르더라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됐죠. 여기 1 그러면 아까 여기가 1 되고 0 되고 분자는 1 되니까요 중간 부분에서 2분의 1 나오고 여기 0 가면 2분의 1 나오고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식이 왜 이렇게 길지? 일단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답으로 하겠습니다.